ABC가 개수인데 실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에서 호수인 1 플러스 i가 근이 된다면 켤레인 1 마이너스 i도 근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래서 px에서 그두 개는 알수 있죠. px 속에는 1 플러스 i를 근으로 하는,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하는, 요두 개는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,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고,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합시다.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. 요거 두개 정리해보면, 둘을 더하면 합은 2가 되고, 그 다음에 곱하게 되면 2가 되니까, 식이 요런 형태로 정리. 그 다음, px를 x-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이다. p는 1이다. 라는 이야기니까,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, 2를 대입하면 4, 4 없어지고 2가 되고, 그 다음에 2 마이너스의 알파가 1이에요. 알파는 2분의 3. 그래서 px 식이 결정. 1번 답을 위해서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, 그래서 px는 x 빼기 1 더하기 i, 1 마이너스의 i, 1 플러스 i 말고 나머지 두 근은 얘랑 얘가 되죠. 그래서 1번의 답은 1 마이너스 i랑 2분의 3이랑. 자, 이번 풀이를 위해서 P 속에 PX는 0을 만들어주는 요 X가 될수 있는 게 뭐냐, 그러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, P에서 1 마이너스의 EX 0의 근이라는 거는 여기 X에 뭐 들어가면 되나요? 라는 이야기거든. 여기에서의 근을 만약에 x1이랑 x2랑 x3랑 라고 표현을 한다면, p에서 요 괄호 속에 들어가서 0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얘랑 얘랑 얘란 소리니까, 요 전체가 뭐가 되어 준다면 얘랑 얘랑 얘가 되어 준다면 이 전체는 0이 될수 있다는 소리거든. 그럼 근이 x1이니까 x1을 여기 쏙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x1이 한계가 1 플러스 i라고 하고, 그 다음 1 마이너스 2의 x2가 1 마이너스 i라고 하고, 1 마이너스 2의 x3가 2분의 3이 되어 준다면 x1이 근이랬으니까 여기에 쏙 대입했을 때 전체가 얘가 될수 있어요. 얘가 들어가면, 여기 들어가면 0이 돼요. 근데 얘가 맞는 형태가 되는 거. 그래서 1 넘기고 2 나누면 여기에서 x1은 마이너스 2분의 i, 여기에서의 x2는 2분의 i, 얘는 1 넘기면 2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. 근데 물어보는 게요세 근, x1, x2, x3의 곱. 다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.